안녕하세요. 홈 가드닝 크리에이터 박상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잎이 노래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잘 자라던 식물들이 갑자기 잎에 검은 반점이 올라오거나 잎 끝이 막 말라간다든지 많이 검색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실내에서 식물을 관리할 때 식물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언어로 대하진 않아도 몸소 표현하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취미인의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이게 원리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 잎이 될것 같은데요. 식물의 잎이 노랗게 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해충 때문이 될 수도 있고, 어, 과습, 건조, 이런 것도 있는데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요. 식물도 우리처럼 살아가는 생명이잖아요. 식물도 자라면서 자신에게 필요없는 잎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잎의 탈리현상이라고 하는데 자연적인 탈락현상을 통해서 조금 더 식물이 건강하고 영양분 잘 받은 더큰 잎을 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자연적인 현상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노란 잎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연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는데 계절적인 요인에 인해서도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구근 식물 같은 경우 수선화, 튤립 같은 경우가 있겠죠. 가을이 들어가고 겨울이 될 때면 잎이 다 사그라들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만큼 자신의 양분을 그구근 안에 축적시켜서 다음 해에 번식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의 원리인데,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잎을 버리는 현상이 있죠. 낙엽 현상들. 그것처럼 자연적인 현상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체 내가 실내 식물에서 관리할 때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닐 것 같은데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과습과 건조 현상인데요. 대표적으로 건조 현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잎이 자라다가 잎 끝에 살짝 이렇게 갈변이 온다든지, 아니면 잎이 조금 힘없이 이렇게 축 늘어진다든지의 현상들이 있어요. 거의 아마 물을 주실 때, 충분히 주지 못한 이유가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식물에게 물을 줄 때는 배수 구멍에서 물이 충분히 푹 빠져나올 때까지를 충분히 줘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식물이 화분에 뿌리가 담겨 있을 때이 전체적인 흙이 모두 물에 적셔져 있어야지 뿌리가 거기서 양분을 흡수하고 물도 흡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단순히 겉흙이 말랐다고 해서 물을 자주 찔끔찔끔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주다 보면 은이 흙이. 물 위에 젖다가 마르다 젖다가 마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물길 현상들이 생기고 일부 흙 부분들은 굳어 있고 일부 부분들은 촉촉하게 유지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뿌리가 굳어 있는 부분에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부분에 있는 뿌리들은 물이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탱하고 있던 이 식물의 지상부 즉 줄기라든지 잎 부분에서는 갈변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과습 현상인데요 식물이 과습현상이 먼저 생기면은 잎에 생기는 현상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잎에서는 어 조금 물컹거리는 질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만졌을 때 약간 녹는 것처럼 약간 물컹물컹한 질감을 가지고 있고 황반처럼 검게 검게 까맣게 멍든 것처럼 번져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생기고 주로 가장 윗부분에 잎이 태어나는 부분 있죠. 성장분 부분이 만약에 까맣게 물렀다 하면은 과습 현상을 조금 더 우려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과습이 왜 생기냐 하면요, 흙의 배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식물도 뿌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공급이 많아야지 뿌리가 흙 속에서 숨을 쉴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환경만 잘 갖춰줬다면 빛이 잘 들어오고 환기만 잘 시켜주는 공간이라면 3일에 한번 4일에 한번 푹푹 주셔도 식물이 과습현상이 전혀 없이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생기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3일 후에 혹은 4일 후에 흙을 마른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겉에만 조금 말라 보인다고 해서 한번 완전히 푹 주시게 된다면 그공급 부분이 이미 물로 꽉 차있어서 공기층이 형성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뿌리 부분들이 숨을 쉴수 없는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뿌리가 서서히 썩게 되겠죠. 과습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빛을 조금 더 밝은 곳으로 이동시켜 주셔서 햇빛을 조금 더잘 받아서 물을 더 빨리 소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흙이 배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과습이 진행된 상태의 식물이라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수경 재배거든요. 어 먼저 이 화분에서 이 식물을 모두 분리해 주셔서 새로운 뿌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유도를 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배수가 좋은 흙에다가 심어서 관리해 주시면은 과습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건조한 현상과 과습 현상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다 유의해서 관리했는데도 식물이 갑자기 잘안 자라고 잎이 조금 죽어가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게 해충이에요. 대표적으로 실내 식물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응애와 총채벌레라는 해충들이 있어요. 응애 같은 경우는 이제 절지동물이기 때문에 거미처럼 생긴 조그만 벌레들인데 특징이 식물 사이사이에 거미줄을 치면서 식물에 붙어서 흡집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영양분을 뺏기면서 조금 고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응애가 생긴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은 잎에 무슨 밀가루를 뿌린 것처럼 하얗게 번져 있거나 식물 곳곳 사이에 거미줄이 쳐져 있을 때는 응애를 의심하면 좋은데요. 응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실내 습도를 조금 쾌적하게 한 60%로 유지해 주시거나 건조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총채벌레가 생겼을 때는 잎이 기형적으로 나온다던가 잎이 자랄 때 펴져야 되는데 잎이 잘 펴지지 않는다던가 이런 현상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 보면은 농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했다라는 분들인데, 농약은 사실 실내에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적인 농약이 있거든요. 천적들을 데려와서, 풀어나요 그러면 이제 천적들이 알아서 해충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곤충 병원성 약품들이 있어요 이것도 친환경 약인데 일제 섭식 장애를 일으켜서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하는 그런 약재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친환경적으로 해주신다면 내가 실내에서도 굳이 나한테 나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충을 예방하시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내가 실내에서 어떤 식물이 내게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다섯 가지 식물을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